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을 맞추셔야 합니다.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주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입력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레퍼럴 아이디 9자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브밋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매매를 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KYC 인증과 OTP 설정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주시면 유저 타입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까지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KYC 인증을 진행해볼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은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중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 선택해주시고 Continue 버튼 눌러서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주시고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우편번호는 포털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해주시고 아래 Continue 버튼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인증수단 중에 신분증이나 아이디카드로 신원인증을 진행해볼 거고 Continue 누르고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Take Picture with 한번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하고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하시면 아래 이네이블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들어오시면 나와있는 이 문자열을 복사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자금부터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되고요. 거래소에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디포짓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짓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애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셨다면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 혹은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셨다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시고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해서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해주시고 출금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셨다면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고요.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더는 현물 계좌이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
넘어가기 위해 좌측 상단에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USDT 퓨처 눌러주세요. 그럼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자그마한 화살 표명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From Spot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돈을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해볼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하셔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보조 지표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선택해 주시고 좌측에 나오는 그림 도구들 중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진 모드를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 방지를 위해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드리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리밋은 시장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요. 밑에 있는 마룻모로 비중을 설정해서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TPSL for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 주시고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각각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요. 리밋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바로 왼쪽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다른 코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퍼포먼스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 금액, 승률 등을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 눌러주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그 이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카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인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 진행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13억 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서 매매 방법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 진행할 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